현재 또 진행형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쭤보면 답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뭐 수사 중이고 예. 추가적인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시일이 지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자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8차 사건 부검 사진을 또 직접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8차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 모방 범죄, 그러니까 범인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서 본 여러 이제 부검 사진과 여러 수사 자료를 봤을 때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2차 사건이라고 알려진 부분과 이 목졸림의 형태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목의 상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같았기 때문에 당시에 국가기록원에 같이 간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이 계셨는데 예. 제가 그 8차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은 계속 2차 사건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아, 그 정도로. 나중에 보니 제가 이게 8차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던 거죠. 이게 목에 상처가 있는데요. 뭐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 목에 긁힌 자국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갑을 분명히 낀 장갑으로 긁으면서 목에 선이 그대로 남을 정도로 까질 정도의 아, 강한 힘을 가했다. 그렇죠. 예. 2차와 8차가 그게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투옥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분께서는 맨손으로 했다라고 진술. 장갑이 아닌 맨손으로 했다는 진술은 네. 그 당시에 왜 이걸 누가 인정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당시에 수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 이걸 누가 왜 아무도 잡아내지 않았을까 이 사진과. 근데 지금 보면 장갑을 끼지 않으면 그런 목에 손상이 있을 수 없고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이 두 사건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이 범행 수법은 한번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서늘해지는. 예. 좀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의학의 이제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들을 이렇게 예로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